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힘드시겠지만 또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627페이지 3번 주택의 전매 제한을 보겠습니다. 자, 이 주택법상 주택을 신규로 분양받았다. 그걸 제3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걸 전매를 합니다. 전매. 그래 이때 전매를 바로 제한받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때 전매할 때요. 내가 이렇게 신규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그걸 다시 제3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준다. 소유권을 넘겨줄 때돈 받고 넘겨주면 매매가 되고요. 또 공짜로 그냥 넘겨주면 증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걸 전매 제한이라고 그래요. 다만 상속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은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투기행위가 아니니까 그때는 상속은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상속을 제한 그런 방법으로서 돈 주고 넘겨준다 매매 안 되고요. 공짜로 넘긴다 증여 안 되고요. 알선을 못하도록 해서 지금 규제하고 있는데 이 파트를 주택의 전매 제한 파트라 해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이때 그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취지 이런 취지를 의미한대요. 이런 주택의 경우 몇 년의 범위에서 이렇게 전매를 못하도록 막고 있느냐?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매매를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전매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래서 매매도 하지 말라, 증여도 하지 말라, 또 전매 알선도 하지 말라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무엇은 제외시켜서 허용하느냐? 상속의 경우는 제외된다. 그 말은 허용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전매 제한을 받는 주택들이 있는데요. 그건 가볍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네요. 1번 투기 과일중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2번 조정 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이렇게 제목만 보시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공공택지, 에어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밑에 있는 그런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그리고 5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이런 주택은 전매 제한을 받는 주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가로 2번. 가로 2번은 좀 중요하니까 관심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매 제한의 특례 해가지고요. 전매 제한을 받는 이제 금방 그런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오른쪽에 박스 있죠. 1번부터 8번까지인데 이런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요.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라고 그 주택을 공급받았던 소유자가 소명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바로 가서 이 사유 소명해가지고 동의를 받으면 전매 제한을 바로 허용합니다. 전매 제한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전매 제한의 특례로서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이런 경우는 바로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전매가 허용된다 이 말이죠. 이때 전매가 허용되어서 그 주택을 바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줄 때게요. 아무에게나 넘겨줄 수 없고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우선 매입권을 줍니다.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가 허용돼서 팔고 나가려고 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거. 이때 오른쪽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8가지는 좀 중요표 해가지고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 이렇게.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면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서 전매를 허용시키고 있는가? 1번 세대원
가로 열고 세대주 세대 구성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 세대원님 지금 근무상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이런 전매 잘 받는 주택을 공급받았던 자가 지금 직장에 발령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또 생업상 먹고 살려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 발생했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학교 문제 취약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거기다 줄 겁니다.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다른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군으로 이전한다. 이사 간다 그 말이죠. 다만 의대 안에서 이전한 경우는 이 1번의 사유로 전매를 허용받지 못하느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할 때는 1번의 사유로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1개 시군을 말한대요. 그 수도권 안으로 이사를 가겠다, 1번 사유 때문에 이사 가겠다, 그럴 때는 전매를 허용시키지 않아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인 광역시 또 다른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군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1번 사유를 가지고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동의 신청하면 동의를 받아서 전매를 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지금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지금 아버지 혼자 살고 있는 주택이 있었건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셔가지고 그 주택을 자기가 상속받아서 세대원 전원이 아니 엄마, 아빠, 딸, 아들을 이렇게 네 명이 세워둔 가정합시다. 네 명이 다 주택받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소명을 하면 그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검토해서 동의서를 줍니다. 그러면 전매를 허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전원이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3번도 전원했다 체크.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간다 그 말이죠. 해외 이주 간다. 그리고 해외 가서 2년 이상 체류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 주택 2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년 이상 체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소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동의받으면 전매를 허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3번도 잘 받으셔요. 세대원 전원이어야 된다. 그리고 2년 이상 체류할 때 해외 아예 이주 간다 그럴 때 자, 그때도 전매가 허용되고요. 4번.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갑인데 갑의 배우자인 을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 을이 둘이 갑하고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함으로써 그걸 소유권을 자기 부인한테 줄 수도 있겠죠. 역으로 또 전매 제한을 받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부인인데 부인 명으로 돼 있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남편 명으로 이혼하면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사유 소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받아서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로 선정된 쥐, 입주로 선정된 쥐는 쉽게 말하면 입주권, 분양권이라 하죠. 그래, 이런 입주로 선정된 쥐가 됐든 주택의 소유권이 됐든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는 가능합니다. 3번, 5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 이걸 공치법이라는데, 공치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거한 자가 그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에서 구청장이 확인하면 이런 주택은 전매를 허용받을 수가 있구나. 6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공매로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걸 낙찰받아서 취득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전매를 허용받아서 낙찰받은 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죠? 7번. 입주자로 선정된 주인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주택의 일부. 이 입주로 선정된 주인이 됐든 주택 일부가 됐다. 그 말은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한다. 증여는 공짜로 지분을 절반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부를 지분 예컨대 공유 지분을 얼마 줄수 있잖아요. 부인한테 또 남편한테 배우자한테 이때 공짜로 돈안 받고 넘겨주는 걸 증여를 합니다. 배우자한테 일부 증여는 가능하다. 전부 증여는 안 되고 일부 증여는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배우자 됩니다. 직계 비속도 안 되고 직계 전속이 아니에요. 배우자다. 그다음 8번이 최근에 신설됐는데 이 지금 주택의 소유자가 그 소유자로서
전매 잔을 받고 있는 주택권을 지금 팔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직당해가지고 파산당해가지고 신용 불량에 걸려서 경제적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했음을 소명하면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움받아서 팔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통과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630회 보시면은 자, 5번. 주택 전매 제한 이반시 조치. 아까 그 매매도 증여도 그리고 전매 알선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했는데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이반자가 되어 있죠. 이반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이반자 된 조치가 되겠네요. 자, 먼저 그 이반자에게 지금 넘어가게 되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사업체가 돈다 주고 다시 넘겨받을 수 있다. 이거 환매를 하죠. 자,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로 승인된 지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체가 매입 비용을 그 매수인에 지급한 경우는 지급한 날에 사업체가 해당 주택 입주로 승인된 지인 그 지위를 그대로 취득한 관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것도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신설되었습니다. 10년 이내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꼭 받으십시오. 10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자, 이 시도사는 이런 주택법을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를 주무 관청에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파라치라고 할수 있죠. 자, 4번. 이 주택의 전매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다 위반자가 되는데, 이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범죄한다. 다만, 주택 전매 제한을 해가지고 바로 또 알선해가지고 그 위반 행위를 해서 얻은 이익이 있다. 그 이익이 그 3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그 벌금 부과할 때 3천만 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위반된 행위로 얻었던 이익에 근데 이익이 2천만 원이었다. 이익이 2천만 원이면 그거 3배합시다. 3배하면 6천만 원이죠. 이렇게 다시 이익을 받았던 액수가 3천만 원을 초과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그 이익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익.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액수를 계산해서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해서 이익금을 거의 다 뺏어버리도록 하자. 이렇게 법을 개정했던 것이죠. 4번. 다시 한번 보면, 원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을 범죄한데, 외해가 있습니다. 주택의 전매 행위를 위반해서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 알선을 한 자로서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을 초과했다. 그런데 이익이 2천만 나왔다. 2천만 원에 3배면 6천만 원이죠. 그러면 3천만 초과했죠. 이렇게 3천만 원 초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다음에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데 이런 전매 제한 기간에 기산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년 동안 전매를 못하게 바꿨냐. 기산점은 해당 주택 입주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제 보십시오. 그 하나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통과하고요. 가로 3번을 하나, 그 2번 봅시다. 2번 보시면 투기 과열 중에서 이거 하나 받으세요. 투기 과열 중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기간을 한다. 그 사업체가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득을 딱 해줄 때까지는 입주권, 분양권의 전매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이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사업체가 분양을 받게 되는 그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5년이 지날 때까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지나면 입주권, 분양권 같은 말로 이해하시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 입주로 선정된 지,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같은 말이에요. 이런 분양권의 전매를 바로 허용합니다. 전매를 허용해요. 몇년 초과하면 전매 허용하느냐? 5년. 그 다음에 가로 3번도 좀 보시겠는데, 가로 3번을 보면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날부터 그 지역이 과열지긴 조정 대상지이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제한하는데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년 초과하면 조정 대상적인 과열 지역에서는 전매를 허용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동그란 1번이 개정되었으니까 좀 봐두시고 그다음에 위치 지역 있죠. 이 조정 대상 지역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합니다. 청약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 그러면 과열 지역. 위축됐다 그러면 위축적으로 구분해서 지정하는데 이때 위축적인 조정 대상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에서만 가해져요.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은 6개월 동안 전매 제한을 받는다는 거.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630회 보면 뭐 여러 가지 기간이 나오는데 이것은 참고만 하시고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634페이지. 634회 보면 바로 6번이 있을 겁니다. 이게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신설되었으니까 보겠어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632페이지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복잡하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출제원들이 문제를 구성할 때 힘드니까 거의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6번 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과 같다. 이렇게 그 정도 보시고 단서는 그냥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5절 투기 억제 해가지고요. 이 투기 과열지구 지금 주택 경기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도 올해 있고 또 대통령 선거가 또 치러지게 되죠. 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돼 가지고요. 이제 주택 경기를 잡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면 그 분이 바로 이 주택 경기를 확실히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는 좀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되겠고 작년에도 한번 나왔고 그랬습니다만은 잘 나옵니다. 먼저 투기 과열지구는 무슨 법에 근거하여 지정되는 지구냐? 그러면 주택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공부할 때 우리가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공부했었죠. 이때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전지역이 있다. 그다음에 이 용도지구는 크게 9개가 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하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그다음에 칠학지구,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용도지구가 9개가 있다 했는데요. 그런 9가지에는 투기 과열지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투기 과열지구는 토지용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고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로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걸 알아주시고 주택법에 있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서 지정한 것이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먼저 법의 위치를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은 5가지 있다고 그랬죠. 개, 시, 수, 도, 입, 개발제한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원공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그런 것하고 주택법에 있는 것들은 좀 비교해서 법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보겠는데 1번 지정권자는 누구냐? 투기 과열지 지정권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고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최하위 그 지자체장인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만 지정권자이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투기 과열지로 지정하라 해제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 투기 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잘라서 지정할 수도 있고 읍면 동단위로 잘라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지정 대상지역 나와 있죠. 지정 대상지역은 어디다 정하냐? 셋째 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야 된다. 어디냐?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635페이지 투기 관리 지정 기준이 있죠. 이거 가지고 세 번 출제했습니다. 바로 작년에도 나왔지만 이거 그래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투기 관리 지정 기준은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1번. 투기 관리로부터 투기 관리가 아니라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그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률이 모두 5대를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주택 하면 더 길죠. 그러니까 월평균 청약 경률이 10대를 초과한 경우 모두 그래 군택규모의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률 하면 10대 군택규모 주택이 안 나오고 그냥 주택이 나오면 바로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를 초과한 지역에 따라 지정하셨다. 이걸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바로 기억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몇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에 따라 하는 것 감소지 증가입니다. 그만큼 분양계획이 감소했다는 것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이 적으니까 투기바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투기과열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몇 퍼센트 이상 감소된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냐? 30% 이상 감소. 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하기 위한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증가한 곳입니까? 감소해야 됩니까? 감소한 것 그다 체크하고. 3번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기업 시도별 주택 보급률 청군 전국 평균 이하에다 체크 이하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면 그 지역은 주택 공급량이 적으니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죠. 그때도 지정할 수 있죠. 니은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그래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면 지금 주택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 그래서 투기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투기관리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해당 지역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자 저축 가입자 중 청약 주택 청약 1순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경우 그따 체크해요. 적으면 공급량이 적으면 역시 수요 급증으로 바로 투기바람이 상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기관리로 지정할 수 있구나. 가로 3번 투기관리를 지정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국토교통부장이 투기관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미리 시도사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시도사가 투기관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장 협의한다. 그 정도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넘어가 되겠고 가로 4번 지정의 해제가 나 있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놨는데 지정사유가 없어졌어요. 어떨 때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냐? 투기 주택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거의 없고 주택가격이 안정됐을 때 투기 지역의 지정목적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없이 투기과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라 의무상이다. 해제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그따 중요표 반기는 1년에 12개월이라면 12개월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6개월이죠. 그래서 6개월마다 이런 의미인데 그냥 반기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과열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주택의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투기과열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즉 투기 과열로 지정을 했던 그 장소 몇 년마다 이걸 풀어나갈까 계속 유지해 나갈까 이걸 검토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6개월만이다. 1년마다 다 검토해주고 6개월마다 다 이것도 아니고 반기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암기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기억 투기 과열로 지정된 지역에 누가 투기 과열주구 지정 후
주택가격 안정이 있고 그래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이러면 지정했던 국토교통부장 시도사한테 풀어달라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했던 장소는 국토교통부장만 해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도사가 지정했던 장소는 시도사가 해제를 하는데 그때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시도사가 지정한 장소는 시장수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지역에 투기 가요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 요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 시도사는 요청받아서 니은 40일 내에 해제를 결정해서 요청했던 그 자들한테 심의 결과를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 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는 심의 결과 투기 과열지역에서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됐다. 없어졌다.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됐다. 그따 체크. 인정되면 지체 없이 투기 과열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해제하고 해제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리을 투기 과열지역의 지정 해제 요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는 투기 과열지역 지정 해제부를 결정할 때 바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정 통보를 받아부터 몇 개월 내에 자, 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한테 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해제를 해줄 수 있는 사유다 해서 해제했어요. 또 안 할 수도 있죠. 만약 안 했어. 만약 해제 안 했다. 그러면 그 해제 요청할 수 있는 자들이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있는데 그네들이 또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해제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애당초 했던 그 요청했던 시점으로부터 바로 6개월 이내는 다시 오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제 못하겠다라고 결정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줬는데 그 다음날 다시 해제 요청을 하면 번거롭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한번 해제 요청해가지고 안 풀렸다. 해제를 안 해줬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한 달 후에 온다든가 두 달 후에 오면 안 되고 주택경기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잡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6개월 이내는 다시 재 요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 6개월이 지나야 올 수 있다 이거죠. 리얼을 좀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아까 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 투기 과열을 지정하게 되는 이유는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투기 과열로 지정된 장소의 신규 주택 입주로 승인된 주인 분양권 전매를 가함했는데요. 그때 전매 제한기간은 그 사업 주체가 분양받을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득을 완료할 때까지는 입주권 분양권 전매를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바로 이 소유권 이등기 소유권 이전기를 5년이 초과할 때까지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 5년 넘으면 전매가 허용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지 나오는데 이 조정 대상지에서 우리가 체크할 것은 바로 이 조정 대상지역은 무슨 법에 근거하여 누가 정하느냐? 주택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지정하는 절차상 주거정책 심의는 심의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가로 1번 나와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거정책 심의를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 대상지역은 동그란 1번. 청약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 그러면 과열지역으로 청약이 위축되어 있다 그러면 위축지역으로 구분해서 정하는데 동그라미 1번 과열지역은 기역년 디귿이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축지역은 기역년 디귿이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 638페이지 거기에서도 가로 3번을 보시면은 가로 3번에 이 조정 대상지역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해놨는데 이때 2번 조정대상지역도 몇 기마다 언제마다 이걸 계속 그대로 묶어놓을 것인가 풀어나갈 것인가 그 여부를 검토하든가 재검토하든가 이것도 아까 투기과열지역과 똑같이 반기마다 하도록 국토교통부장한테 의무를 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장은 반기마다 그따 중요표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조정대상지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 안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 대상적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 정도 보십시오. 언제마다 재검토해서 이걸 계속 유지할까 아니면 풀어줄까 해제할까 이걸 검토해야 되냐. 반기마다. 그리고 3번 이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조정 대상적 지정 후 주택가격 안정됐다. 그래서 조정 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에게 조정 대상적 지정을 해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은 며칠 내에 해제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요청했던 시도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해 주느냐. 40일 이내. 아까 투기 과열적으로 똑같죠. 이것도 조정 대상적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정 대상적 지정 후 국토교통부장한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했지만 조정 대상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가 시도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한테 조정 대상적 지정을 좀 해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 안 대해가지고 해제 안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해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서 내려면 몇 개월이 지나야 되느냐? 6개월이 지나야 되지. 6개월 이내는 같은 사유로 그 해당 지역에 조정 대상적 지정을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는 거. 몇 개월이 지나야 되냐? 6개월이 지나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 조정 대상적이 지정된 곳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보면은 그게 과열지기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제한받습니다. 분양권에.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 지나면 전매가 허용돼요. 근데 투기 과열지는 5년까지를 더 길게 규정했었죠. 여기는 3년입니다. 유축적은 그냥 6개월 동안만 그것도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것. 자, 그 정도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641페이지 바로 주택을 리모델링 나와있죠. 이 주택을 리모델링은 꼭 함재가 출제가 되니까 리모델링의 정의 그리고 이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641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계획 나와있죠. 동그라미 1번 네, 보면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 공급에 나갔던 공동택 있죠. 공동택이라고 하는 그 주택의 노후학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또 일부 증축하는 행위가 주택법상 리모델링 행위죠. 이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바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 그 공동택에 살고 있는 소유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집구해서 이사 나가죠. 이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주택 수요가 엄청 폭증해서 그 도시에 또 주택가격 상승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증축의 경우 수직 증축 가능해요. 세대수를 늘리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다. 그러면 2계층까지 주택을 옥상에 타고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기존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죠. 그럼으로써 세대수가 증가합니다. 증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단지의 차량 수가 증가하고 그 주변에 있는 도로에는 차량 수가 증가해서 도로가 비좁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더라는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계획서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해요. 자, 이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쓸 거냐는 큰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장한테 수립을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인구 대도시이죠. 인구 8도 돼 있는 시중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죠. 그런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에게 너네들 관할구역에 대하여 바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따로 수배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수배해야 된다 이거 하나 봐두시고 2번에 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경우냐. 대도시가 아닌 시장.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인구 8도 되는 시중
50만 미만의 시장은 있죠. 이런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은 대도시가 아니니까요. 수립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의무사항 아니고요. 바로 도사님이 너좀 수립해 라고 해야 그때 수립하게 됩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일시 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의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리모델링 기본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다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 우리 공법에서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이 나왔다. 기준, 방법이 나오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가로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나왔죠. 동그라미 1번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14일하고 30일을 가로쳐가지고 출제한 바 있기 때문에 읽어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인데, 또 아까 대도시 안 시장도 도의사 수립해라고 하면 수립을 하는 수립권자가 되죠. 이렇게 수립을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에 들어갑니다. 그때 지방의 의견 청취는 며칠 내에 의견 제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에게 의견 청취하고자 할때 공람 며칠 이상 시켜야 되냐, 이걸 가지고 출제했어요. 14일 주민의 공람, 그리고 30일 내 의견 제시 지방의, 이거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통과하고 통과해도 되겠네요. 3번 알아볼까요? 이 대도시장은 팔도돼 있는 대도시장이죠. 팔도돼 있는 시중 50만 이상의 시장인 대도시장이 됐던,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인데 도의사 너 수립해라고 찍어줬던 그 시장은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럴 때 자기 마음대로 그 정책에서 확장을 못하고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는 거. 그거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은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지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해야 되는가? 5년마다. 아까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가로 3번.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옥상에다가 더 층수를 올리게 되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내용인데요. 동그라미 1번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대수 증가인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의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수, 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허가 시기를 좀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구나. 윗사람이 밑에 애들한테 이렇게 할수 있구나, 이렇게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그 2번, 증축형 리모델링 나와있죠. 자, 증축형 리모델링에서 가로 읽어보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거기다 증축형에다 또 합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 증축형입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는 시장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통과하고요. 마지막 줄 볼까요? 이때 시장수 구청장은 안전진단 요청을 받아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니까 구조 안전에, 건축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가 나왔어요. 평가하여, 그때 평가가 나오면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겠죠. 완전히 밑둥을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사업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걸 재건축 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가 되면, 리모델링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들은 재건축 사업으로, 그 규모가 적은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받으십시오.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될 때는 무슨 법에 따른 무슨 사업으로 가도록 해야 되냐?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으로 나가도록 규모가 적은 것들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지 바로 중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걸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3번은 하나만 딱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에서 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그따 또 합쳐요. 수직 증축 옥상에다 더 올리는 거죠. 아까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2계층까지 올릴 수 있고 기존 층수가 바로 15층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은 바로 3계층까지 더 올릴 수 있는데 이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하죠. 이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 바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서 안전 진단을 시행한다. 그것도 체크해요. 구조 안전상 상세 확인을 그다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는 어때 때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경우다.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마지막 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가로 1번 1번 시정수 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인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 계획상 증축법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다. 그래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 할 때 이걸 적용합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그 건축인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바로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된다는 시장수 구청장이. 그 정도 하나 봐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동그라미 3번만 4번 시장수 구청장은 안전성 검토 비용의 전부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따에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있죠. 리모델링 허가가 있잖아요. 이 리모델링 행위 허가 이 파트는 중요표 해가지고 잘 봐두셔야 됩니다. 중요표 해가지고 자 그거 보면 공동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동의부를 갖추어 시장수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리모델링 허가는 누가 내주는가? 시장수 구청장.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이때 바로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넘어가서 봅시다. 646페이지 박스는 별표 5개 쳐놓으세요. 이 공동택 리모델링 허가 기준이 나왔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이 공동택 소유자를 입주자하고 새 들어 산 사람들 사용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인데 이런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3대 세력이 연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려 할 때 허가받고 싶을 때는 공사기간 공사방법들이 적혀있는 동의서에다가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따 줄 거예요.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리모델링 허가 신청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무산되는 거죠. 허가 못 받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 기구가 그 공동택의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기구 공동택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기구 그네들을 대표하는 기구가 입주자 대표예요. 입주자 대표 측에서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리모델링을 입주자 대표 측에서 추진하고자 한다. 그때 시장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서 받고자 할 때는 얼마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되냐. 그건 알죠. 리모델링 설계 개요 공사비 소유자 부담 비용 부담 명세가 명세의 사항이 적혀있는 결의서에다가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으로 동의받는다. 그따 체크해요.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내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입주자 대표에도 주택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리모델링 할 때도 그 전체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내야 바로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수 있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네들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번 공동토 소유자가 바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해요. 리모델링 주택자를 만들어서 하면 애당초 리모델링 결의할 때 반대파 것은 매도청에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한 자들끼리 바로
리모델 허가를 신청해서 받아가면 되는데 그때는 동의 비율이 좀 약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자업의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의 조합은 비용 부담 명세의 사항이 적혀있는 결의서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구분수사 및 의결권은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통별 구분수사 및 의결권은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한 동만 리모델링한다. 그때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그 동의 구분수사 및 의결권은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 정도 동의를 받아서 되면 바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중요하고요. 숫자를 잘 받으세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리모델링 동의를 했던 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는데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시장수 구청장한테 제출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고 이미 제출이 들어가 버렸다. 자기 동의서 첨부해서 바로 제출이 들어가 버렸다 하면 제출된 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걸 꼭 읽으십시오. 가로 2번 중요표에서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은 원칙은 자, 그 조합 총에 여러 가지 저 1번 보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자부 총에 소유와 전후 돈을 받은 입주자 대표 측에서 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부는 등록사업자 시공으로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방법이 나있죠. 2번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이해상 경쟁 입찰을 했지만 하였으나 입찰자 수가 해당 경쟁 입찰 방법에서 정하는 최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을 설명할 수 없게 될 때는 바로 뭐 수익계약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경쟁 입찰이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오른쪽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가로 5번을 보십시다. 가로 5번 보면 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 부담 등 다음 사항, 박스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이런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이걸 권리변동 계획이라고 하는데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거죠. 이때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수립하는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 뭐뭐 있느냐. 1번, 2번, 3번, 4번 이 정도는 좀 받으십시오.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건축물로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 비용 분담, 사업비, 조합원의 의자에게 대한 분양계 이 정도는 권리변동 계획 만들 때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수립하는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7번에 하나 볼까요? 자, 7번을 보기 전에 6번. 이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 입주자 대표의 리모델링 주택자비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 시장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완료되면 다시 시장수 구청장한테 사용허가를 신청해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받으십시오. 7번. 7번을 보겠는데 이 7번을 보면 공동택 리모델링 특례가 나 있죠. 공동택의 소유자가 1번 보면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분의 면적이 늘거나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면 애당초 분양받았던 각 세대 전용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이 뭐 60제곱미터 했다. 복도까지 다 틀어서 수평 주축했다 그러면 전유분이 어떤지 늘어날 수 있고요. 어떤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리모델링 공사에 의하여 전유 부분의 면적이 좀 늘거나 줄어든 경우에도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한 걸로 법적으로 간주됩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리모델링 경우는 권리변동 계획서 짜가지고 한데 그 권리변동 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거. 2번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2번, 3번까지. 2번 보면 자 공동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전유 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 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 공용 부분의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3번
이런 대지 사용권이라든가 공용분은 면적에 관하여 이제 금방 1번과 2번의 규정을 보았는데요.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한 법률에 따른 규약으로 그 달리 정하고 있으면 자치규약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에 따른다. 대지 사용권 공용분 면적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규약을 더 우선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오른쪽에도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650페이지 제5장은 다음주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